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금융 완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을 풀어 자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국 중심만의 경제 정책으로 주변국에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이미 각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패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파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된다. 일본이란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박인 것이다. 과연 아베 총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에는 성역 없는 비판으로, 그리고 권력이나 우익의 테러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용감한 잡지란 평을 받는 주간 금요일이란 주간지가 있다. 그 편집장을 역임한 사타카시도 현재 일본 분위기를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각사 広げ て 도전 불만이 出てきた 時に 憲法を 繰り返して 力で 押さえつける ということの やば 前夜 だと 前の 夜 だと いうことで 今まで 私が 68年 生きてきて 最大の 嫌な 雰囲気の 状況ですね.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국방군으로 바꾸는 헌법 구조 개정 여론조사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에 점차 지지층이 상승하는 추세다. 네, 이걸 어떻게 이걸 하도미를 かけられるのか. 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 やはり危機だと、もう賭けねなしの危機だというしかないと思っています。要するに国敵、川しかない。で、それは結局彼らのいわゆる地金ですね。地金を守る上で役立つ場合にそれを川として存在しているだけで、それが彼らの地金を脅かすとなると、もちろんそのあらゆる手段でそれに抵抗する、反対する。私はこれもうできないと思います。 자신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처지에 절망하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싫어하는 아카키 씨는 그래도 전쟁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출구가 없기에 희망은 역시 전쟁이었다. やっぱりそれでだからじゃあ戦争はやっぱしダメだよね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ぱし話を終えてしまうとやっぱし持ってない人の悲惨さというのはいつまでたっても変わらないと思うんですね。 아카키 그런 끝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나를 전쟁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눈에 비친 아카키의 모습은 다시 프리타 니트족으로, Z계를 거쳐 다시 일본의 젊은 세대로, 다시 희망 없는 내일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후지산으로 가는 중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과 이후를 문명사적으로 구분짓는 움직임이 있다. 그만큼 큰 위기 앞에서 다시 애국심이 필요했다. 후지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마침내 해내었다. 그 후지산 기슭에서니 낮은데도 밤이었다. 후지산 자락의 다노키코 호수 주변에서는 긴 시간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시대의 대세가 소리를 내며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끼는 젠야의 지식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